여기 그때는 여기는 납작한 집이었어요. 맞아요. 여기 내가 살았었거든요.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옛 집터엔 빌라가 들어섰다. 진사빠, 진수를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서 진수를 이 어린 노릇에 유모차를 태한 내가 지금 뭐야? 예. 어. 그 구르마, 구르마에 끌고 다니고 베이비카 베이비카 그래 그 내가 항상 우유 우유를 타가지고 예. 내가 메이고 예.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전쟁 고아로 해외 입양아로 살아온 인수 씨에겐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후암동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간 인수 씨의 눈에 정겨운 풍경이 들어온다. 좀 오래됐어. 상당히 오래됐다고 맞아. 전화가 많이 사주나 그러게. 그럼 얼마나 많이 사주냐? 나는 그녀가부터 자전거서부터 개발 자전거 30여 년 만에 돌아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가족은 함께 추억을 만들고 기억을 찾아갈 것이다. 다음 날, 한 교회에서 열리는 공연에 초대를 받은 가족. 무대 위에선 반가운 이들의 공연 준비가 한창이다. 미국에서 함께 영화에 출연했던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다. 어린 후배들과 함께한 무대를 인수 씨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감사해요. 지금 알아들어야지. 고맙습니다. 네. 영혼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박인수 씨가 대본 팬이야. 아프리카를 후원하기 위한 케냐의 대학생들과 헤리티지가 노래하는 레제샤 캠페인 공연. 누군가에게 음악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면 또 누군가에게는 삶을 치유하는 힘일지 모른다. 이번 공연에서 특별 출연을 한 가수 윤복희 씨. 내가 위로해줄게. 60년이 넘도록 변함없는 열정은 무대를 압도했다. 잘 계셨어요? 예예. 관계장님은 잘 계시고. 예예, 잘 계세요. 예. 아이고, 여기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예. 한때 한국의 음악계를 이끌었던 최고의 가수들. 그러나 지난 감동을 준 무대 뒤 밀려오는 서글픔은 뭘까? 지금 노래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만 참 할 수 있으니까 참지 말고 하세요. 내가 어떻게 왜요? 내가.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망 하나로 지금껏 시련을 견뎌온 인수 씨다. 요즘 인수 씨에겐 그리운 동료 음악인들과의 만남이 많아졌다. Hey young man. 어서. 한국 재즈 1세대 뮤지션으로 작곡가 겸 보컬리스트인 김준 씨. 잘 지내지? 네. How happy you are now. 천재적인 한국 소울 가수의 목소리 누구보다